고독한 국주씨. 오늘 머리를 한 국주. 머리를 한 후 갈 데가 없어 우울해진 국주는 집에서 닭발을 뜯기로 한다. 고독함이 절로 느껴진다. 하나도 안 맵다. 인생이 더 매워. 인생이 밥이야. 아유, 화장 괜히 했어. 우리 나갈 줄 알았지. 새로 샀는데. 카메라마저 국주를 외면한다. 예. 슬퍼서 나는 눈물인지 매워서 나는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어요. 아, 콧물까지 났어요. 하나도 안 슬퍼요. 매워서. 오늘 파마를 했어요. 머리 피는 거. 할인 받았는데도 20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화장까지 했는데 갈 데 못 찾았어요. 국주는 맵지 않다. 하나도 안 슬퍼. 고독함에 외로웠던 마음이 닭발에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일 뿐. 아, 떨어졌네. 눈물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갈 일도 없는데 뭐 비디처럼 이렇게 해야겠다. 잘 들어야 돼. 눈썹 이거 일회용이 아니에요. 눈썹이 좀 비싸요. 이거 몇 번씩 써야 돼. 결국 화장이 머리까지 했는데 의미 없네. 의미 없어. 아, 맛있다. 서른이 됐을 때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. 서른이 됐을 때는 오히려 나이도 들고 좀 위치도 있고 뭐 돈도 어느 정도 이제 벌고 있고 20대보다는 30대가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 좀 갱년기는 아직 아니지만 뭔가 우울함? 우울적함? 막 갑자기 급, 나 잘 하고 있나? 잘 살고 있나?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요즘 많아요. 아, 종이 또 치네. 그만 먹으라고. 아, 다리 두 개 남았다, 이제. 다리 두 개. 오늘 오른쪽 닭발 먹고 싶었어요. 맛있다. 마지막에 맛있게 먹어야겠다. 심장 커. 아, 얘네 발 커. 더 쳐라. 고독함에 억지 개그까지 등장했다. 아우, 다 먹었다. 진짜 배고프다. 닭발은 살이 별로 없어서 살찌지도 않아. 정확히 7시야. 아무튼 오늘은 외로워서 켜봤어요. 혼자 밥 먹이 적적해가지고 적적했던 우리 국보들 같이 먹었길 바라며
뭐 힘든 일 있어도 힘내고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. 그죠? 다 고민 하나씩 있다 생각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겨내고 나의 극까지도 이겨내고 일 이겨내고 사랑 이겨내고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. 전 좀 매운 거 좀 먹었더니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오늘 파이팅! 눈물 또 나와. 나이가 들어서 좀 건조해. 손등이 세니까 건조해서 그래. 절대 그런 거 아니야. 의심하지 마. 나도 또 치우러 가야지. 고독한 국주씨.